자, 58번. 수혈극강 기본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수혈의 합이 수렴하면 이 4라는 값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수렴한다라는 사실이죠. 수렴하기 때문에 수혈 리미트 an-2n 더하기 3에 5n 제곱 더하기 1 자체의 극한값이 0이 될 것이다. 4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시그마가 수렴한다고 알맹이가 0으로 가겠네.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쓰죠.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환의 형태를 한번 해봅시다. 자, an 빼기 2n 더하기 3에 5n 제곱에 더하기 1 전체를 bn이라고 두겠습니다. bn의 극한값이 0이라는 사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an 대신에 이제 bn 더하기 이 부분을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. 우리는 an을 모르니까요. 그러면 주어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. 주어진 문제는 리미트 an 대신에 2의 bn 이렇고 분모가 n 더하기 1이 있습니다. 이해하기 쉽게 좀 분리를 해봅시다. 리미트 자, 첫 번째는 n 더하기 1에 2bn 더하기 리미트 자, 여기도 분모가 있으니까 같이 적겠습니다. 2n 더하기 3에 n 더하기 1 2는 분자에다가 곱해주고요. bn은 0으로 간다 했죠? 이거 0으로 갑니다. 그러면 이 전체가 분모는 무한대를 가기 때문에 0이 되겠죠. 그 다음 여기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2차인데 10이 되고 여기는 2가 보이네요. 해서 극한값은 0 더하기 2분의 5, 2분의 10에서 5가 되겠다 라고. 자, 이것은 치환하는 형태이고 더 중요한 것은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한다 고로 이 부분이 0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.